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어린이날이죠? 하고 제가 어린이날이라서 얘랑 얘 사갖고 우리 제 아빠가 프리파라 라 이거 코디 세트랑 이 파이백을 사줬어요. 그러면 제가 이 파이백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뭘로 맞추지? 잠깐만 맞출게요. 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꺼냈습니다. 잠시만요. 왜 이렇게 안 되지? 안 꺼내지. 죄송해요. 이걸 빨리 꺼내야 되는데. 됐다. 네, 드디어 꺼냈어요. 네, 우선 파이백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 또 뭐가 들어있나? 네,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걸 뜯어보겠습니다. 어디갔지? 우와, 여기다. 괜찮아요. 파이백은 아니니까. 근데 계속 뜯어지는 건 뭐지? 여러분, 근데 그림이랑 좀 다르네요? 네, 이렇게 딱 돼있네요. 되게 흘려요. 제가 지금은 할머니 댁에 있어서 프리파라를 못 가져왔는데요. 제가 다음번에 채널로 정리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거를 정리해볼게요. 이걸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먼저 이렇게 돼있어요. 여기 끈도 있어서 되게 편리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메고 다니면 되게 편하겠죠, 여러분. 네, 우선, 여기. 드림시업. 이거 우정 티켓이구나. 우정 티켓. 포켓이 있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나왔어요. 진짜 신기하죠? 저는 이런 거 사서 이런 거다 처음 봤거든요.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너기 이렇게 써 있었구나. 프리파라 프로모션 드림 티켓 한 장에 포함돼 있다고 써 있었어요. 그냥 저는 그냥 써놓은 건줄 알았거든요. 이걸 못 읽어가지고. 우와, 이거 진짜 예쁘죠, 여러분? 너무 예뻐요. 제가 저번에 드림티어터 한번 해봤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여기다 꽂으면 될것 같아요. 네, 여기는 드림티어터 5단 티켓 넣는 곳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여기는 이거 마이 티켓이랑 우정 티켓 한 개씩 여기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여기도 똑같아요. 근데
근데 너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어린이날 때 제가 이걸 샀거든요. 응? 그 수납장은 어디지? 그건 어딨지? 그 기축한 뭐지? 그거 아 밀폐 콜리션 넣는 곳이 어딨지? 아 여기구나. 우와. 네 이걸 열어볼게요 우선. 이걸 열어서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와 안 넣으셨어. 됐다. 네 우선 미래 코디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해피해피 아이템도 들어있네요. 아로마. 우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캐릭터들이. 네, 이따가 소개해드릴게요. 우와, 뜯고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다 뜯었는데요. 네, 우선 여기. 해피해피 아이템이 있습니다. 네, 레벨은 30이에요. 하고, 이제 우정 티켓을 보여드릴게요. 아로마. 아로마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저는. 아로마. 하고, 미카. 하고, 미래가 들어있습니다, 우선 티켓에는. 네, 이제, 코디를 봐볼게요. 아로마 코디. 여기, 탑이 들어있고요. 여기, 아, 신발이구나. 여기 이렇게 치마가 들어있고요. 이렇게 신발이 들어있습니다. 하고 예쁜 뭐지 이게 뭐지? 아, 헤어 액세서리가 들어있습니다. 아, 저기 하고 레벨이 30이래요. 이것도 해피해피 아이템을 쓸 수는 없겠죠? 네, 여기 네, 미래의 턱입니다. 여기는 스커트. 여기는 슈즈. 이렇게 딱세 장이 들어있습니다. 하고 얘도 마찬가지 헤어 액세서리가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딱 하면 세트가 됩니다. 네, 이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우선 액세서리부터 정리해 볼게요. 액세서리 넣는 데에 뭐지 그거 프리파라 해피해피 아이템도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때까지 거꾸로 놓고 있었네요. 이렇게인데, 원래. 네. 해피해피 아이템을 먼저 여기다 꽂을게요. 딱두개 있어요, 제가 해피해피 아이템이. 이렇게 예쁘게 꽂아주면 아주 예쁘게, 예뻐요, 되게. 아주 이거 정리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으악. 네. 죄송해요. 여기는 다른 해피해피 아이템을 꽂고요. 여기 이제 헤어 액세서리를 꽂아보겠습니다. 헤어 액세서리. 여러분, 있어요. 근데 이거 할때 어떻게 꽂는 게 좋죠?
이렇게 뒤로 꽂으면 좀 불편하겠나? 그거 앞으로 꽂아볼게요, 이렇게. 너무 좋다. 해피해피 아이템이 근데 전 별로 없어요. 근데 엑소산이는, 그거 하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엑소산이 조금 많고요. 해피해피 아이템이 없는 것 같아요. 해피해피 아이템도 근데. 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 다 들어갔다. 네, 여기는 냅두고 이제 여기를 제가 거글로 할게요. 이제 여기를 미리 다른 장을 제가 우정 티켓을 할게요. 원래 우정 티켓 자리잖아요. 그래서 우정 티켓을 낼게요. 제가 우정 티켓을 많이 구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우정 티켓도 있는 건가요? 잘 몰라가지고 제가 근데 제가 아주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하. 마이 티켓 있는 자리에다가 넣으면 좀 그렇겠지? 내가 밀폐 콜리션이 딱 3개밖에 없어요 하고 잘안쓸것 같아요, 밀폐 콜리션은. 그래서 저는 밀폐 콜리션 자리에 이걸 넣겠습니다. 하하하. 괜찮겠죠, 여러분? 좀 그렇냐나? 좀 그런 것 같죠, 여러분? 이런 건 근데 어디다가 놓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뒤에 설명서가 없다. 어디다가 놓지? 저는 그러면 마이티켓 넣는 데다가 넣어볼까요? 아, 근데 너무 좋아요. 이 옷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 여기 들어있는 옷이 많으니까 상관없겠죠? 여러분? 나중에 자리 모자르면 빼면 되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되게 정리를 예쁘게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좋아요. 이걸 추천해 드릴게요. 여기 한대 빌리는데, 여기는 마이티켓을 넣는 게 좋겠어요. 아마도. 네, 또 다른 장에다가 넣을까? 아, 좀 모자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를 한 곳에다 넣으면 찢어지겠나? 이걸 한 곳에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찢어지, 되나? 여러분? 이건 모르니까, 한번 제가 넣어볼게요. 근데 찢어지면, 따다다. 얘도 도전을. 와, 딱 돼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진짜? 두 코디가 이게 더 있거든요. 이런 걸로.
내가. 그래서 이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응아. 아직까지는 안 찢어졌어요, 여러분. 네, 다 정리한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우선 앞부터 제가 제때 못 보셨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앞부터 아이고, 죄송해요. 앞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생긴 건 이렇게 생겼고요. 네, 여기 이렇게 설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펼치면 이렇게 있어요. 제가 여기는 비워놨거든요. 뭐지? 그 해피해피 아이템 넣으려고? 이거는? 여기는 우정 티켓 넣는 데고요. 여기 들어있었던 이 몸스터 같이 생긴 코디가 여기 미페콜리 아니 미페콜리 드림쇼 그거 칸이 있고요. 하고 제가 오늘 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어린이날 받은 선물로 소개를 시켜줬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장난감을 가져올게요. 그럼 안녕!